안녕하세요. 오늘은 엄청 느낌이 좋은 그런 슬라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그막 오독오독한 그런 스펀지 느낌 있잖아. 그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풀을 조금만 넣을게요. 풀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그랬거든요. 아니. 뭔가 조금 팔이 아파요. 이 정도만 될것 같아요. 이 정도만. 와, 이래서 슬라임이 되려나 싶은데 될수 있어요. 뭐 되면 좋겠지만 일단 스펀지를 한개 깔고 한개더 깔아야 되는데 일단 한개 깔고 그 다음 이걸 스펀지 엄청 많아가지고 스펀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좋거든요. 이게 지금 이번에는 액티베이터를 뿌려줄게요. 아니, 부어버리면 엄청 많게 되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좀, 여기구나. 아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정도 하고서, 안 뭉쳐지면 다시 하면 돼. 아, 맞다, 물을. 찔끔. 찔끔. 너무 많이 넣었나? 스펀지가 적게 하려고 했는데. 봐봐요. 자, 한번 스펀지를 터뜨려 볼게요. 아, 잠깐만요. 짜잔, 뭔가 엄청나게 잘 들어있을게요. 딱딱해. 이 정도만 할게요. 이거 그 ASMR을 이 정도만 할게요. 와, 슬라임 뭔가 하리스 슬라임 탄생할 것 같아요. 거의 뭔가 느낌이 엄청 좋게 탄생할 것 같은데 일단 녹은 슬라임들을 다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 하늘색 그런 거요. 하늘색 녹은 슬라임 갖고 올게요.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게 그 오독이랑 조금 비슷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느낌이 엄청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왜안 열릴까? 야, 뜨거워. 살았다. 카펫에 묻을 뻔해가지고. 자, 일단 따긴 하는데 이런 오복이에요. 어때요? 화면. 이런 오복인데 이 파츠를 조금 넣어줄게요. 파츠 넣어야 되나요?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이거? 조금만 해도 이렇게 엄청 소리가 나가지고. 일단 이렇게 떼가지고 붙였어요. 이거는 이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닫아줬어요. 짜잔. 뭔가 찐득찐득한 거랑 뭔가 조금 댕댕하고서 그런 거랑 합치니까 좀 느낌이 이상한데? 하지만 저는 이걸 또 합니다. 뭔가 느낌 완전 좋은데?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쉽게 얘기해선 이런 스펀지들 이런 터뜨릴 때 조금 느낌 좋잖아요. 그때 거기 스펀지 위에 어떤 이런 따가운 파츠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주먹을 꾹 누르는 느낌이에요, 이게. 와, 이게 좋을 줄 몰랐는데, 이거. 쫀쫀한 걸 좋아했는데. 양을 좀만 더 변신시킬게요. 와, 이거 진짜 나쁘지 않아요. 완전 좋은데? 일단 스펀지는 그만 넣지 말고 딱한 번만. 이거 자리가 좁긴 해가지고 딱한 번만 하면 될 거야. 딱한 번만. 자, 한 개. 일단 상추 올리고 쌈장 초라라락. 쌈장 초라라락. 그다음에 뚜껑을 어디? 그다음에
고기 올리고 다시 상추 싸주면 너무 많이 올렸나? 망했다. 잠깐만. 상추 싸주고 그다음에 소금까지 근데 여러분들 방금 전에 그거 제가 상추 쌈장 고기 그 이제 소금을 이렇게 넣었잖아. 그거 진짜 맛있어. 그거 제가 추천해요. 집에 고기 있으면 상추에다 고기에다가 쌈장 올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밖에서 뭔가 싶어. 자, 이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먼저. 완전 ASMR 해도 될것 같은데요? 와, 느낌 너무 좋다, 진짜, 이거. 느낌 왜 이렇게 좋을까요, 이거 진짜. 일단 계속 손반죽을 해줄게요. 와, 아까 그 슬라임 같은데요? 아, 뭔가 좀 댕댕하다. 어우. 아우, 댕댕해. 댕댕하지만 않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아트박스 슬라임을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슬라임으로 만들어서. 스펀지 또 터뜨리고, 터뜨리고. 아, 진짜. 슬라임들 원래 아트박스가 제일 좋잖아요. 막 아트박스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기 중에서 슬라임이 제일 좋은데. 근데 빨리 녹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슬라임 냉장고가 발명될 순 없고. 짜잔. 또짜짜짠. 아, 화면 흐리다. 아, 완전 좋아요, 이거. 근데 조금. 또 댕댕하니까 물을 좀 이렇게 넣을게요. 반죽. 이와 다음에 제가 물풍선을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물풍선 슬라임으로 물풍선을 만들어 볼게요. 와, 되게 끈질겨요. 끈질기는 거 아니고 끈적거린다는. 말을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아, 뭔가 조금 이상해. 갑자기 느낌이. 요로로로로로. 이번에 상추에다가. 아이고, 언제 느껴도 진짜 좋다, 이거. 고기를. 제몬 아니에요. 제몬인 줄 알고 샀거든요. 근데 느낌이 엄청 좋아요, 진짜. 따다단. 상추를 이렇게 싸서 먹으면, 아. 완전. 오늘 영상이 뭔가 엄청 자비로운데? 평화로워요, 아예. 아, 뭔가 이거 호떡도 만들 수 있어요. 잠깐만요. 원을 좀 만들어. 이건 또 만들었어요. 와, 기포스 완전 좋다. 완전 땡땡한데? 짜잔, 원 모양을 만들면 이게 그 주먹밥이라는 것입니다. 주먹밥. 호떡이 아니고 주먹밥이야. 완전. 짜잔, 완전 좋아요. 이거 진짜. 아유, 완전 좋아, 이거. 완전 강추예요 이거. 자, 다 만들기에서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느낌 엄청 좋은 거 좋아해요? 문슬 중에서?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1,000원에 나와. 클리어 투명 슬라임이란데 투명해서 조금 기포가 차는데 기포처럼 어차피 예쁘잖아요. 봐봐요.
이거 녹은 거 아니에요. 원래 좋은 거예요. 다다다다다 원래 좋아요, 이거. 봐봐요. 제가 얼마나 느낌 좋으시나요? 댕댕이. 이렇게 해서 그런다고 했죠? 사실 이건 엄청 좋은 겁니다. 이거 커피기까지 해서 바풍까지 완전 잘. 아, 바풍? 이게 바풍인가? 이게 바풍인가? 보여줄게요. 아, 자, ASMR 하면서 바풍을 보여줄게요. ASMR 시작! 어때요? 한 2분 정도 해드렸는데, 이거 ASMR을. 어때요? 이거 진짜 완전 강추예요. 아니, 이거 업그레이드 했다고 주장하겠지만, 이거 진짜 업그레이드 아닙니다, 진짜. 업그레이드 원래 했잖아요? 그럼 원래 업그레이드 하면 원래, 막 이렇게 기프가 생기잖아요. 근데 기프 진짜 뺀거 아니고요. 오늘 샀어요, 오늘. 제가 원래 사면 그 어떤 그 바코드 같은 걸 띄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오늘 사가지고 오늘 바빠가지고 너무 그래가지고 못 떼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 산 거라서 이런 거예요. 이거 바코드 보이면 안 돼요, 이거. 아, 이거 진짜 느낌 완전 좋죠. 자, 오늘은 재미있고 신비한 놀이를 했는데, 아니, 슬라임을 만들고 만졌는데, 진짜 전부 다 느낌이 좋았어요. 오늘 운이 좋나? 자, 그러면